안녕하세요, 여러분. 펄리나입니다. 앞 영상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발레에 보는 눈이 있는, 보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코디네이션입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레를 한 끗 차이로 잘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팔과 다리를 조화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레에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플리에를 했었죠. 앞에 영상에서 플리에를 할 때 팔과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지 호흡과 시선이 같이 움직이는지가 코디네이션입니다. 자, 정답은 맨 뒤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플리에를 할 때 팔과 다리가 같이 오는 것, 호흡과 시선이 같이 가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팔과 다리가 따로 돌게 되면요, 몸의 조화, 코디네이션이 깨지면서 한 끗 차이로 정말 못해 보여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엄청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잘해 보인다면 그분은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여 본 분들은요, 뭐 몸을 움직이면서 팔과 다리가 같이 가는 경험을, 같이 가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요, 발이 빠른데 팔이 느릴 수 없겠죠. 발이 빠르면 팔도 같이 빨라져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리기의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도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박자에 맞춰서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발레 또한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팔과 다리를 같이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의 속도와 팔의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플리에에서도 완전히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게 맞고 틀리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플리에에서도 완전히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턴듀를 했어요. 턴듀에서는 어땠죠? 앞에 다리가 두 개 들어오고 쿠드삐에 가지면서 제가 팔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팔 또한 쿠드삐에는 시작점이 어디죠? 5번이었죠? 그 다음에 복숭아뼈, 복숭아뼈로 올라오는 여기까지가 쿠드삐에를 만드는 과정인데 팔도 알라스콩에서 아나방으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레 일기를 적으시면서요, 코디네이션을 잘 맞춰보고 싶다,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그 동작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적어보시고 손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적어보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지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론드잠을 했었죠. 론드잠은 어떻게 했었죠? 자, 론드잠은 론드, 플리에 론드를 하면서 아나방에서 높은 알론드까지 갔어요. 그러면 론드의 시작 지점은 앞이었고요, 뒤에서 끝났어요. 손은 아나방에서 윗알론제로 끝났어요. 자, 다시 론드에서는 플리에 앞에서 포인에서 아나방에서 팔 긴 알론제, 다리는 뒤에서 끝났어요. 이게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발레단 클래스 많이 보는데 발레리나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발레단 클래스는 이미 프로페셔널한, 이미 전문가인 분들이 내가 음악을 어떻게 쓰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나를 PR하는 것,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나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곧 캐스팅으로 이어지고 곧 나를 보여주고 그게 곧 무용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레리나들은 메소드에서 하는 대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색깔과 본인들의 개성이 좀 녹아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늘리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어떤 분은 빠르게 가서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보여줄 수 있고 자기만의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개성이 있어요. 무용수들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용수들의 클래스를 많이 보시는 것, 보는 눈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무용수들은
기본대로 원칙적으로 딱딱딱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의 개성을 조금 더 녹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발레를 배우시고 기초를 쌓으시고 기본을 쌓으실 때는 원칙적으로 메소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을 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단 클래스의 발레리나들, 발레리노들의 움직임을 참고를 하고 보는 눈을 키우되 여러분들이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원칙적으로 기본을 먼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혀가시면서 즐겁게 춤을 추셔야지 다치지도 않고요. 더욱 즐거운 발레 라이프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레리나들은 이렇게 하던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본을 먼저 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색깔을 입혀가시면서 그 다음에 느낌을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학생 때는 정말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레단에 가서는 정말 저도 막 팔 조금 늦게 올라오고 느낌 내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저의 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PR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제 스타일을 녹여냈단 말이죠. 저는 팔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팔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인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체적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기초를 쌓으실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코디네이션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디네이션을 정확히 맞출 줄 알아야지 나중에 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디네이션을 정확히 맞출 줄 모르는데 느낌만 내면 코디네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평생 배우지 못해요. 발레리나들은 본인들의 느낌을 내면서도 코디네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디네이션을 정확하게 연습하는 능력을 먼저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레단 클래스 많이 보세요. 제가 많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발레리나들처럼 내가 모양만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을 알고 원리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 이제 발레리나들처럼 나도 느낌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다지오에서 다리를 파세로 올리면서 아나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알라스콩으로 다리를 펴면서 나갔죠, 여러분. 다리가 올라가고 펴지는 과정과 팔이 올라가고 옆으로 펼쳐지는 과정은 같아야 됩니다. 다리만 먼저 하고 팔이 나중에 늦게 온다든지 팔이 먼저 가고 다리가 나중에 온다든지 이러면 호흡, 풀업, 이것을 같이 조화롭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작이 올라가면서 내 호흡도 끌어올리고 풀업도 끌어올리고 중심점이 더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다리가 펼쳐지면서 다리가 더 멀리 나가죠. 중심점이 멀리 나갈 때는요, 여러분, 에너지를 뻗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어, 중심점이 단단해져요. 자, 파세는 중심점이 나의 몸통 중심점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중심점이 멀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코어에 더 힘을 주시고 중심을 더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팔이 도와주지 않으면 팔이 호흡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중심점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가시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중심점이 멀어지니까 코어를 더 끌어올리고 팔도 옆으로 펼쳐지면서 등 근육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야지 중심점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사실 코디네이션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을 이해만 하신다면 당장은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잘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나면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빨리 느실 거예요. 여러분, 발레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내 몸을 움직여가면서 원리 먼저 습득을 하시고 내 몸으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럴 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집에서 연습을 더 해보시고 거울을 보시고 내 몸을 체크하고
내 몸이 어디가 비틀어졌네, 그래서 안 됐구나, 내 몸에서 이유를 찾아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안 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그거를 또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실험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체득을 해서 나의 노하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몸이 다 달라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몸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으로 실험을 하시면서 체득을 하시고 관찰하시고 이런 과정을, 그리고 발레 일기로 적어보시고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발레가 좋은 게 뭐냐면요, 원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원칙이 일관성이 있어요. 발레에서 턴아웃 일관성 있죠? 무릎 열어야 되고 발끝 포인해야 되고 무릎 펴야 되고 상체 꼿꼿이 해야 되는 거 일관성 있죠? 여러분, 다른 무용과 달리 발레가 기본인 이유는요, 몸통을 조절하고 내 몸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장 잘 익힐 수 있고요. 무엇보다 원칙이 있어요. 발레는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관된 원칙을 내가 습득만 하고 나면 발레는 거기에 대해서 적용해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이 왔다 갔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됐다가 저거 할 때는 저거 해야 됐다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헷갈리시겠죠. 하지만 발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익히시고 나면은 그 이후의 과정은 굉장히 순탄해진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익히는데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발레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칙을 한번 익히시고 나면은 정말 그 이후의 과정은 조금 순탄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레 정말 어려우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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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저랑 함께 앞으로도 발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행복한 발레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동작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다음에는 플리에에서 코디네이션, 플리에에서 맞고 틀린 부분, 턴듀에서 맞고 틀린 부분, 이제 동작별로 맞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 제가 다음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